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자세히 준비가 돼 있고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4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종목 상담 이어갈 수 있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리게 됩니다. 제일 상단에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금 2064.95포인트. 또다시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좀 눈치 보기 장세를 하다가 장 중에 2080선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나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한 게 2시 정각이었는데 2시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추세를 가져가더니 결국에는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일단 수급주체 좀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292억 원대까지 늘어났고 지금 1300억 원대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팔고 있고요. 기관만 1589억 원 방어해 줍니다. 연기금, 금융투자는 사지만 투시는 매도 물량이 오히려 65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1%대의 상승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715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716고점 찍은 뒤에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정말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 살펴봅니다. 개인이 지금 1041억 원, 개인이 1000억 원을 넘게 코스닥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림에서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 1180원입니다. 1원 40전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원달러 환율도 오늘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반전이 됐고요. 큰 폭은 아니지만 1원 40전 올라가면서 강달러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은 괜찮은데요. 코스피가 지금 장 초반에 안 좋다가 장 중에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분위기인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지금 선물이 다시 또 급전직하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 좀 약세로 반전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인은 양시장에서 매도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강한 상승을 기관과 외국인이 이끌고 있다면 개인들은 차익실현 매도로 내놓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 주 옵션 만기, 쿼드러플 위칭이 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있으면서 그에 따른 좀 선물의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 중에 중국 증시 좀 하락폭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세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락하던 환율도 다시 또 상승 반전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도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죠. 전반적으로는 일단 뭐 유럽과 미국의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을 잡을 것으로 좀 예상했습니다만 좀 의외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 시장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대형주가 좀 별 볼 일 없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확 쏠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동안 1년여 동안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섹터주들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2차전지 섹터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중저가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저가폰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섹터와 뭐 스마트폰 부품 섹터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바닥론을 힘을 얻어가지고요. 메모리 쪽이라든지 비메모리 쪽도 좀 순환매 장세가 돌면서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5G 같은 경우도 도약청청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특히 IT, 뭐 계속 이 시간 통해서 IT 섹터 쪽들 낙폭과대라서
계속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시진핑 방한에 대한 기대감으로 초반에 조금 흐름이 있었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약간 좀 약한 흐름으로 반전되거나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주들 같은 경우도 좀 약세 흐름이고요. 일부 재료가 있는 바이오 섹터주들 일부만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거래소 쪽에서는 경기도나 우려감 때문에 원자재 섹터주들 급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롯데케미칼만 보더라도 급락 장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대형주보다는 당분간 계속 중소형주 장세로 코스닥 중심, 낙폭과 대주 중심의 순환매 이런 부분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 계속 유효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순환매를 잘 이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번 주 2차전지 쪽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네. 모습인 상황인데요. 뭐 사실 뭐 오늘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오늘 날짜 좀 드리긴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뭐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 메모리 예. 쪽도 그렇고 향후 좀 이제 모바일 향이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본다라면은 낸드보다 SSD 뭐 이런 쪽하고 모바일 향 이런 쪽에서 좀 바닥이 나온 느낌, 메모리 쪽 반도체 바닥이 나온 느낌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좀 반영되면서 모바일 향이 강한 섹터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향이 강한 섹터라고 한다면 뭐 FST 같은 경우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있는 동부하이텍 예전에도 좀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좀 관심있게 보신다라면 지금 중국향 매출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중미 무역전쟁만 끝나고 난다라면은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화웨이와 애플의 좀 약세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라서 뭐 부품 관련주들도 뭐 차별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모바일향의 좀 비중도가 높은 DB하이텍 같은 경우 향후에 조금 더 위치가 유리해질 전망이고요. 하반기에 실적 회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봤을 때보다는 주가가 좀 더 올라 있습니다만은 14,950원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가권이 14,500원 깨지 않는다라면 한 다음 주 한번 분할 매수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거나 뭐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제죠. 어제 고점권이 15,300원. 요 가격대 좀 뚫어준다라면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00원 부근에 1차적인 저항선이 있고요. 그거 뚫게 된다라면 직전 고점이 17,000원 부근에까지도 일단은 좀 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과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안정세 보인다라면은 하반기에 한 19,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호흡보다는 한 중기적인 호흡으로 계속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는 전략도 어떨까 싶습니다. DB하이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진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 대표님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종목은 예. STI라는 종목입니다. 네, STI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CCS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CCSS가 뭐냐면 Central Chemical Supply 이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 CCSS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 CCSS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한양ENG와 STI 이 두 회사가 거의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양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동사가 반도체 장비에 제조하는 화학약품 이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2017년도에는 안성공장 완공을 했고 또 용인에다 또 추가 생산시설을 투자할 정도로 그만큼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공장으로 장비 공급을 위해서 또 싱가포르 법인까지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투자 진행 중인 용인 공장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CCS 증설 외에도 3D 프린터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장이 완공되는 올해 4분기부터는 3D 프린터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오늘 약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의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봉상에서는 10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주봉상에서도 60주선, 120주선 위에 자리를 잡고 또 매물대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일목균형평상의 구름층까지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구름층 상단이 지금 2만 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500원을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14,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Y솔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Y솔 이 동사는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RF,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죠.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 공급하는 전자부품 설계 및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서 무선 기능의 독자적 수행 영역을 모듈화하는 RF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RF 모듈은 휴대폰에 채용되는 소필터, 소필터 내장형 모듈과 스마트 TV 등에 적용되는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 모듈 등이 있는데 스마트폰용 부품의 복합화, 소형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듈 제품은 지속적인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동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소필터 이 부분, 소필터가 뭐냐면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 필터라 그래서 표면 탄성파 여과기고 이거는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그런 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필터는 이제 고주파 기술을 기반으로 휴대폰 특성 시 종전 말씀드렸듯이 특정 주파수만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이 핵심 RF 부품인데 이제 4G 스마트폰의 경우는 이제 소필터가 50개가량 채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5G 스마트폰은 60에서 70개까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제 5G 관련주로서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처럼 소필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또한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의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삼성전자 모바일 폰에 대해서 이제 반사적인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강한 수급을 바탕으로 상승세가 나와지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는 이제 일봉을 먼저 볼게요.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고 어제 고점을 기록하고 오늘은 또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했다가 약간 이제 눌러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전에 제가 이제 Y솔을 추천했고 1차 목표가를 달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2차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목표가는 23,000원으로 다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17,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은 MCNX가 되겠습니다. MCNX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추천을 드렸고 또 지금 목표가도 거의 달성을 했지만 또 2차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다시 추천을 드리고자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 동사의 경우는 이제 휴대전화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생산 사업이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멀티카메라 모듈 탑재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사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이제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수요가 증대되고 공장에서도 바쁘게 이제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화소, 초소형화 등에 따라서 고성능 카메라가 이제 수요가 증대하고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반도체 관련 또는 휴대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면서 특히 화웨이의 이 제재를 하면서 반사적으로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그런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MCNX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반사 이익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계속해서 여러 애널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MCNX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도 지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최고점 이제 오늘 26,750원을 찍었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가 29,000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다시 29,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23,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오로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또다시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크게 증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적정 평가를 그 가격에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동사의 경우는 각종 캐릭터 완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또 잘 아시는 핑크퐁의 아기 상어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사는 아기 상어 캐릭터 인형과 완구동을 개발해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5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1.4분기의 상황이 51억인데 지금 올해 기대되는 영업이익은 250억에서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평가를 찾아가려면 지금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미국 완구시장 브랜드 인지도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비아파트 관련 매출액이 2년 전 50억 원에서 올해는 230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날 특수와 넷플릭스 효과로 2분기 실적도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우와 친구들 이제 3D 시즌 1이 3월 달에 넷플릭스에서 업로드가 됐는데 공동 제작사인 이탈리아 몬도 TV를 통해서 유럽 6개국에도 동시에 송출되면서 총 190개 국가에 20개 언어로 번역돼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우와 친구들 캐릭터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부가적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라라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도 12%나 상승을 하고 약간 윗꼬리 달고 밀려주고 있긴 한데 일봉상에서는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죠. 주봉상에서도 지금 전 고가가 이제 13,850원입니다. 13,850원을 돌파하면 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다시 설정해서 말씀드리면 단기 목표가 14,500원으로 다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한익스프레스가 됐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하나그룹 계열이고 또 육상화물 운송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2015년 마켓컬리가 처음 이제 새벽 배송을 시작할 당시에 이 분야 시장 규모가 100억 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이 시장에서 4천억 원 규모로 4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홈쇼핑 업체의 새벽 배송 참여로 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육상화물 운송업체인데 최근에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늘어나면 물류배송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도 수혜주로 꼽힌다고 할 수 있겠고요. 동사는 이제 생활 소비재 이제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양공유, 공산품 등 다양한 상품의 보관, 물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냉장, 냉동 등 특수화물 운송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563억 8천만 원 규모의 물류창고를 새로 짓는다고 3월달에 공시를 했고요. 이 투자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무려 89.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투자 기간은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이번 달 6월 30일까지 해서 짓는 이제 상황이고요. 이 투자 목적은 자가물류센터 신축을 통해서 영업기반 확대와 매출 신장을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사의 경우는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주고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것은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추진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잠깐 이제 조정기를 거치고 있거든요.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추천드렸을 때도 단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 물류에 대한 물류 급증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하나그룹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하는 부분을 하나의 덤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이 800에서 900억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매출액은 5,600억입니다. 영업이익은 100억 가까이 나오고요.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1,000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게 되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만 원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이제 하나그룹에서 삼성에서의 그 무기 관련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 그때도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M&A 관련한 그런 그 상승 이슈가 있는데 그건 한 해 더 물어보자는 말씀이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물류의 급증 부분 때문에 주가는 이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만 원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한화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동사의 주가는 15,000원, 2만원도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이제 9,0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익스프레스까지 다섯 종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가람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터로조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로조는 수지 렌즈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자체 브랜드죠. 클라렌을 보유하고 있는 콘택트 렌즈 전문 업체가 되겠고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좋은 상승세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이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 또한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게 됐었는데요. 이번에부터는 이제 신제품 출시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경쟁도 안정세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 또한 좋게 나타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렌 브랜드 파워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뭐 PB 브랜드 쪽으로 ODM 생산이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시장 지배력 또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이 4분기가 되게 되면은 광군제 성수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파급력이 굉장히 큰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京东.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JD와 공급 계약 체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또한 내년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사드 보복이 현재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쪽으로 대한 매출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의 매출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작년부터 해서 큰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11월 달부터 해서 반등세가 이제 저가를 꾸준하게 올리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현재 안착이 나타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전고점들을 계속 터치를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고점 부분이 28,000원 부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앞전에 나왔었던 지지대였던 부분이 저항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3만원부터 32,000원까지는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5,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성사료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돼지열병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뭐 배합 사료를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뭐 고수익 사업 구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고능력 고품질 사료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양돈 전용 사료 등과 같이 이제 뭐 축종별 전용 사료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중국하고 베트남에도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발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잔반에 대한 급여를 이제 전면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낙연 총리부터 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이제 그 잔반에 대한 부분을 금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대체린 사료 관련 쪽으로 해서 대장제 역할하고 있는 우성사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500원, 손절가는 3,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 엔지니어링은 LED 또 OLED 패널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로 해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되겠는데요. 자회사인 파워로지스와 함께 스마트폰 업체의 1차 벤더로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화웨이의 제재에 따른 수혜도 받을 것으로 기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정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정부와 함께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육성을 할 것이고 성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점이 1분기 영업이익 봤을 때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31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아직 차트에 모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더 큰 모습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12,500원, 손절가로는 9,3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텔레칩스가 되겠습니다. 텔레칩스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스 등으로 해서 이제 멀티미디어와 통신 관련 시장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을 만들고 있고 또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KT 셋톱박스에 이 동사의 멀티미디어 칩이 적용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KT가 고화질 HD 또 초고화질 TV에 이제 국산 칩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슈로는 작년에 좀 있었는데 삼성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따르면서 상승했던 종목이 이 텔레칩스가 되겠습니다. 텔레칩스는 삼성전자 14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이제 AP도핑 플러스와 셋톱박스용 이제 칩 라이언을 연내 지금 생산하고 있고 또 국내 팹리스 업체 중에서 10나노대 이제 AP를 개발하는 곳은 텔레칩스가 처음이었고요. 현재 또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도 역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또 성장성을 봤을 때도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또 실적을 봤을 때도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5% 증가를 했을 정도로 실적 또한 굉장히 흑자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다섯 번째는 오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오텍은 사실 앰뷸런스와 같은 이제 특수 차량을 제조를 하는 전문 기업이 되겠는데 그 이제 연결되는 종속 회사로 이제 오텍 캐리어가 있습니다. 이 캐리어는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캐리어는 냉난방기 기기와 관련해서 이제 공조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고 특히 건물용 공조 시스템 사업이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이른 더위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수혜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캐리어 브랜드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이 또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면서 또 이에 따른 기대감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기관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11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기관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분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태까지 다섯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추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주 대표님은 한익스프레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체크해보니까 소폭 상승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이게 애널들의 고충이거든요. 예. 다섯 종목에서 제일 잘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뽑아야 되는데 다섯 종목에서 제일 못 간 종목이에요. 그래도 오른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다섯 종목 중에서 하락한 건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MCNX를 제가 했더라면 추천 대비로 25% 올랐으니까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갔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한익스프레스를 특징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60일선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볼 때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 60일선 터치하지 않을까 해서 그 자리에다 대놓고 매수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은 120 위에 60, 60 위에 20, 20이 5, 이렇게 5일선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고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50일선입니다. 50일선을 타고 지금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가 전 저점인 6,450원을 깨면 위험할 테고 제가 손절가는 6,000원을 정했습니다만 6,450을 깨면 또 6,000도 갈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명심을 해야 될 테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상승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봉에서 이제 중심선을 보통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준선이 7,300원 영역입니다. 7,300원.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마감을 하고 예를 들어 다음 주에 7,300원, 400원 그 자리에 오게 되면 목표가 9,000원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손절가는 1차 6,450, 2차 6,000 그리고 7,300원을 넘어서면
9,000원 목표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올라줬지만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한 익스프레스 말씀해 주셨고요. 기부유자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오로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오로라가 지금 굉장히 상승 에너지가 강하죠. 그렇죠. 작년에 이제 최고점이 13,850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13,800원입니다. 한옥가 아래 그 고점을 기록했는데, 근데 주식을 또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13,850원 작년도 4월 달에 기록했을 때, 지금 이제 주봉을 보고 있는데요. 13,850원 4월 달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13,750원, 두 호가 아래죠. 13,750원. 오늘은 13,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이건 하나의 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은 넘어섰고 전전고점은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 사이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 사이로 들어오면 주가를 누르는 속성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에는 눌렀다가 다시 고점들을 다 갱신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누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13,200원까지 빠져주고 있지만 다시금 13,750원, 그다음 800원, 850원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표가는 이제 14,500원, 단기로는 14,500원을 말씀을 드렸고, 또 손절가는 11,5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14,500원은 쉽게 돌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업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 이익이 최소 200억에서 30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를 다섯 종목 중에서 특징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기 접근 종목 오로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가람 위원은 우리넷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네. 5G 관련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흐름 어땠습니까? 이게 좀 재밌게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떻게 재밌나요? 금요일 날 상승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상승 마감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섹터 전체 조정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종가상 손절에 8,3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날 종가가 8,310원에 마감됐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손절이 나가지 않은 종목이 됐는데 그 예. 이후로 수요일하고 오늘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타나면서 다시 되살아난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게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은 굉장히 지킨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되겠는데 이렇게 깨듯했지만 종가상 지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깨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지금 위치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쪽 관련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거나 이 우리넷이 이제 조금 더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섹터와 별개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앞전에 쌓여 있는 이 만 원대 근처 이 부분까지 분명히 충분히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을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그때 제가 9,95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9,950원은 제가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가격대인 만 원에 대한 저항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9,950원까지 도달을 해서 강하게 도파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할 매도로서 챙겨가는 모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9,950원 만 원대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9,900원 사이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네 말씀해 주셨는데 5G 지금 다시금 조정 뒤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5G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냥 여쭤볼까요? 5G는 사실 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자율주행차도 5G가 들어가야 되고 사물인터넷부터 해서 모든 산업에 5G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산업군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넷에 대해서 지금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우성사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우성사료, 일단 북한 쪽에서 발병이 됐고 이제 남한 이제 오늘 보니까 개성까지 내려온 것 같다라는 언론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야생 멧돼지들이 산에 요리조리 뛰어다니는데 그거를 과연 사람이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도 좀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만약에라도 접경 지역 근처에서라도 북한에 발병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다음 주에 또 이쪽 관련 섹터가 또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고
또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또 상승세가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돈 이제 또 협회에서 19일 날 이제 뭐 잔반에 대한 금지를 좀 강력하게 촉구한 협회를 있고 집회를 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가 전면 금지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전부가 다 이렇게 모든 농가들이 금지를 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에는 아직은 좀 인식이 덜 된 것 같다라고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좀 우리나라가 좀 아직은 안전한 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슈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단기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상 사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돼지열병이 지금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오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입니까? 네, 오늘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 DSR입니다. 예.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12%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이 동사의 경우는 이제 합성 섬유 로프, 뭐 스테인리스 와이어, 그리고 와이어 로프 등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간에는 또 뭐 희토류 이렇게 관련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 희토류이든 아니든 비금속 광물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이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1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평가 부분에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이제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조심스러운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보시면 이제 급등이 나왔다고요. 그때도 29%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음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기록했던 바로 저가 5,320원을 깨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확 밀렸거든요. 그래서 봉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저가가 이제 5,000원이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5,000원을 깨는 흐름이 나와버리게 되면 또 주가 전체처럼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에 일전에 이제 5월 22일 날 30% 가까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이제 구름층을 못 벗어나고 저항대를 맞고 빠졌다가 이번에는 이제 매물대 저항을 맞고 이제 빠지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요. 만약에 5,000원을 깨지 않고 지금 종가 기준 5,400원 선에서 마감이 된다면 5,400원 선을 유지한다 그러면 재차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5,000원을 깨버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5,000원으로 보시고요. 5,400원 부근에서의 지지력을 확보한다면 다시금 6,000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가람 전문위원의 종목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저는 오늘 KH바텍이라는 예. 종목을 좀 굉장히 유심 있게 장 초반부터 살펴봤는데요. 이게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일봉인데 시작하자 나서부터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난 종목이 KH바텍이 되겠어요. 굉장히 뭐 개별주 성장이 되겠는데 뭐 장기 이동 평균선 240 이동 평균선을 갭으로 뚫어내면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의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갔나라고 살펴보게 됐을 때 14분기 만에 순이익이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적자만 지속적으로 누적되던 회사들이 흑자 전환 되게 되면은 앞으로 전망이 또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도 있고요. 이 적자가 누적이 되게 되면은 이제 또 그렇죠. 네, 상장 폐지에다가 관리 종목에다가 뭐 공시가 굉장히 네. 안 좋은 악재가 뜰 영향이 크게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뭐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동안 뭐 기관에서도 뭐 매수가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누적으로 쌓여가던 적자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점에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될 가능성도 낮아졌고 특히 상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오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폴더블하고 슬라이드업 힌지가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쪽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봤을 때도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었던 종목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락세에서 바닥을 잡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 봤을 때 이 앞전에 나왔던 부분을 모두 잡아먹는 월봉상 큰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상승으로의 전환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좀 단기적으로 19%의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월요일날 잡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바로는 들어가신 좀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가로부터 약 한 5% 정도 하락이 나오거나 만 원대에서 만 500원 사이까지 눌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5일선 기준으로 매수를 진입을 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붙으면서 앞전에 나와 있는 13,0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오랜만에 됐다라는 건 굉장히 큰 호재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잡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에 눌림목 매수를 한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캠스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9248번님께서 22,850원에 비중 10% 여쭤보셨어요.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슈캠스 이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에 캠이 들어가서 혹시 카메라 모듈 회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태광산업 계열사로서 화학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대비로서 7에서 8%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저평가 회사가 맞고요. 손절 라인과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을 드릴 테니까 잘 얘기 들으셔서 좋겠고요. 전 저점을 보시면 이제 2300원 부근이거든요. 2300원 부근을 깨버리게 되면 2만원 아래로 하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원 손절가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주가 상승이 나올 때에 이제 부딪히는 매물대 자리가 이제 22400원 자리겠습니다. 매수가를 너무 생각하시다가 또 그 자리 22400원 매도자를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당긴 목표가 22400원 설정하시고요. 손절가는 2300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하나하나 세세하게 또 심플하게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 유니온 제약이고요. 1511번님께서 14,750원의 비중 꽤 많이 담고 계시네요. 7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한국 유니온 제약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가 19,450원인데 지금 진입가가 14,750원이시거든요. 30% 정도의 수익인데요. 네, 지금 수익 굉장히 잘 나오고 계신데 예. 비중이 70%니까 이건 좀 분할 매도로서 접근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문 의약품 제조 회사인 거는 뭐 질문 주신 분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이 좀 다양한 앰플 주사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경쟁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고요. 또 최근에 유방암 진단하고 췌장암 표적 항암제 효능이 부각이 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70%나 들어가셨고 이미 좀 큰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차트 모양도 단기적으로 단기 저항 라인이었던 18,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이 70%의 비중은 모두 또 다 가져가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한 비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씩 이제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보시는 관점을 보시다가 이제 일봉상 봤을 때 이동평균선 5일선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량 수익 실현을 보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가는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클래시스 종목이고요. 3862번님께서 12,100원에 비중은 10% 담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클래시스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의 경우는 피부 관련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관련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175억이 나왔거든요. 매출액은 500억 미만이 나왔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내년에 올해 기대되는 영업이익은 360억대, 또 내년에도 400억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거의 500억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갈수록 이제 매출도 증대하고 영업이익도 증대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이란 말입니다. 8천억.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8천억에 준하는 그런 회사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제 14,800원 최고점을 기록하고 다시 또 그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시가총액 8천억 끼면 이제 시가총액 1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가총액 관련해서도 저항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천억대, 수천억대인 것이 1조 원 가는데 그 부분에서도 반드시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저항이라는 거죠.
1조 원대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이제 그 선저가를 정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지난 5월 15일 날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갭으로 20%나 오르고 시작을 했고 저가는 이제 1200원이에요. 그럼 1200원, 1200원을 깨면은 갭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12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1차 매도가는 이제 14,800원, 14,800원에서 비중을 절반을 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4,800원. 아무리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를 하지만 8천억, 시가총액 8천억은 좀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영업이익이 실제로 현재 400억대를 기록한다 그러면 8천억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미래 가치죠. 이제 미래 가치가 반영돼 현재 주가란 말입니다. 상승 시 1차 14,800원의 비중 절반을 정리를 하시고요. 거기서 10% 이상 정도 상승이 나오면 전량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손절가는 정확하게 1200원입니다. 1200원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손절라인 1200원을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상신 EDP 올라와 있고요. 11,800원의 비중 50%. 4508번님의 문자인데 위원님 비중이 조금 많은 것 같네요. 네, 비중이 좀 많으신데요. 일단은 예. 뭐 상시 EDP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까지 현재 사업을 넓히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보다 뭐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작년에 ESS 관련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쪽 관련 공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줄여라라고 얘기가 나타나면서 이쪽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쪽 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업체에 큰 영향을 뭐 물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멘트가 나타나면서 이쪽 관련 공장 부분이 재가동되기 시작하면 3, 4분기부터 내년까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실적이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유럽에서 의회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녹색당이 굉장히 큰 비중의 의석수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유럽에서 다시 한 번 더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따라서 역시 상신 EDP도 반등세가 굉장히 잘 나타났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11,800원이면 여기는 앞에 나와 있는 물량들의 물량 저항대가 위치가 되겠고 또 저항과 지지를 봤을 때도 12,000원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다가 이게 이탈이 나오면서 이제는 저항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800원에 뭐 이제는 진입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는 지는데 이걸 수익으로서의 욕심을 내기보다 굉장히 크게 손실보고 있다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앞에 나왔었던 12,000원 부분부터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본전 부근에 오게 되면은 전량 모두 매도를 보셔서 일단은 손실 없이 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보셨다가 추후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저가 매수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23번님께서 XINC 1445원에 비중 10% 담고 계시다 하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XINC 진단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 부근이죠. 보합선인데요. 단기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29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한 달 동안 큰 조정이 나왔었죠. 조정의 끝자락에서 매수를 하시고 2차 급등을 기대하시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매출액이 2천억 이상 나오고 작년에 영업이익 46억 나오는 건설사죠. 또 인테리어 전문 기업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급등 나오고 조정 줬는데 비교할 수 있는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아시아나 IDT라는 회사를 잠깐 볼게요. 예. 보시면 차트가 비슷하죠. 이렇게 급등 나오고 조정 주고 그러면서 다시 2차 급등 이렇게 확 나왔죠. 물론 단순 차트만 비교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네. 아시아나 IDT 그리고 조선대화라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선대화 차트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것도 단계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돌리는 흐름 이렇게 나옵니다. XINC도 차트는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조정 주고 다시 2차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을 본다 그러면은 뭐 1200원 선을 깨면은 그냥 주가 무너지는 거죠. 1200원 선을 깨버리게 되면. 근데 주가 참여, 주식 참여자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놔둘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나온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다 털고 나갔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다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2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손절은 1200원, 목표가는 2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XINC 듣고 오셨고요. 0807번님의 우성사료 바로 갑니다. 3955원에 비중 10%. 좀 짧게 부탁드려도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잘 아시는 종목이어가지고. 나 우성사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 되겠는데요. 예. 네네.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만 좀 기술적인 분석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양봉이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 계속 거래량 하락이 나타나면서 주가 또한 내려갔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면서 모두 양봉 거래량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세가 나타났다가 다시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전에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오늘은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횡보를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다음 주 월화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조금 조금씩 고가를 올린다. 저가도 올리면서 고가를 조금 조금씩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굉장히 좀 큰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4,500원대의 물량이 좀 있는데 이 물량까지도 소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하지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버티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3,7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똑같이 손절 보시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5,000원 부근까지라도 분할로서 매도 수익성을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성사료 진단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마감 지수인데요. 코스피가 다시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69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70선까지 지금 동시효과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2059부터 2080까지 터치한 뒤에 다시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다가 지금 강보합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팔고요. 기관만 삽니다.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이 803억 원 오늘도 많은 물량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이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셀트리온 역시 소폭 상승. 하지만 현대차가 장 초반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14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됩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까지 다섯 종목 모두 파란불인데 포스코가 낙폭이 제일 크고요. 포스코가 시총 10위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16.11,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잘 달립니다. 1.18%대의 상승 유지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하루 흐름 봐도 코스피하고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눈치 보던 시장에서 쭉 상승하면서 급등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봐도 쌍끌이 매수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711억 원, 613억 원씩 각각 사줍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매수, 그리고 개인은 1187억 원, 비교적 많은 물량을 개인은 매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HLB, 지금 세 종목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인데 오늘 꺾였고요. 하지만 CJ&M과 헬릭스미스는 올라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펄어비스가 지금 20만 원 터치하면서 시총 6위까지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월요일 급락 부분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휴젤 빠지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 오늘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파란불 보여지고 있고요. 같은 섹터 휴젤 역시 영향을 받고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죠. 주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계속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예. 박스권으로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어제 오늘로 따져보면 코스피 관점에서는 음봉이 두 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박스권으로 본다 그러면 2,100원 선이 박스권 상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좀 어느 정도 트레이딩 했던 부분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박스권 영역으로 보시고 그리고 어제 오늘 굉장히 거래량이 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상승 부양도 쉽지 않단 말이죠. 차트 흐름상 보게 되면은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한계치가 2,100 또는 2,120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시고 짧게 방망이를 짧게 쥐고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가람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보다 저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좀 글로벌적인 이슈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20대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멘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와 또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G20 이전에 다시 한번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그에 따른 포지션에 대한 이제 구성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양지수 모두 20일 이동평균선 다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놓고 보고 있긴 한데 좀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놓기보다는 이제는 좀 손실보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좀 현금화해서 좀 현금 보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조금 더 글로벌적인 이슈가 완전히 완화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더 정확하게 보인다면 그때 적극적인 매수를 보시고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서 개별주 종목으로의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 관점의 트레이딩 두 분이 동일한 의견을 오늘도 남겨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0.16%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2072.33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1.24% 급등하면서 716.5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3원 40전 오르면서 1181원 4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영향을 아시아 시장은 대체로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중반 넘어가면서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갔다가 또 약간 올라서 끝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징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개인은 매도, 아니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그다음에 기관은 매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고요. 기관은 매수를 합니다.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산 데는 역시 연기금이죠. 연기금을 잘 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의 행보가 어쩌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아마 그거에 대한 것에서 선매집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주 특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데 포지션 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저께까지 콜을 매도를 풀었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다시 매도를 쌌습니다. 가장 많이 싼 곳이 275고요. 2124고요. 그 다음 많이 싼 건 267.5, 2066입니다. 이게 많이 쌌는데 위에 매수가 중간에 껴있어야 되는데 매수가 안 껴있어요. 그 얘기는 매도 블록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연기금이 공격적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원달러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캔들을 양봉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 한 5주 정도를 보면 음봉 양봉일 때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는 추세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국면으로 봐야 되는데 추세 안으로 진입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의 자리는 어쩌면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원달러의 상승을 외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추가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후엔스펜 상으로는 외봉입니다. 후엔스펜은 외봉이기 때문에 쌍봉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1196원을 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에서 쌍봉을 맞으면 일단 상승은 마감되는 거고요. 쌍봉을 못 보고 한 번 더 올라가면 1220원, 30원까지는 100% 열어두고 시장을 보는 게 현명한 대응 전략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까 옵션 포지션 상에서 콜 매도가 쌓였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만기가 다가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원달러가 순식간에 뭐 20, 30원 빠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어려울 거다. 결국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원달러는 현재 가격 이상에서 움직여야 될 거고 자 그것은 결국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릴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 대단한 상승을 보이는 미국장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번에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펜스라든가 메리 커들러 같은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준이 정치적 행보를 할지 봐야 된다. 그러나 제롬 파월은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말이 없다가 요즘 무역 분쟁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1.5% 밑으로면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 얘기를 언급하고 그 다음 날 미국 연준 의원 중에 한 명인 제임스 블라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만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7월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그랬는데 오늘 장중에 이달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달에 18일, 19일이죠. 계속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시작할 거라는데 금리 인하를 정말 할까요? 라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갑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은 미국 시장이 지표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를 미리 막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아니면 지금의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적인 압박에 결국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무슨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진짜 대세 상승을 위해서 추가적 상승을 위한 부분이라면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를 지난번 고점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금리 인하를 흡수해가면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대응할 논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연준이 립서비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면.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 소견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100개 정도 캔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아,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 있지만 멀리서 보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온 미국장이 금리를 할 만한 재료가 될까요? 시장 투자자들은 이걸 보면서 아마 의심을 시작할 겁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된다 할지언정 시장이 만만치 않은 흐름을 가져올 거라는 거고요. 이 차트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꼭지 시그널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라는 시장의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G20 정상회담 후 3천억 불에 대해서 추가 금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최후 통첩을 날렸구나. 결국 시장에서는 G20 정상회담 후 결과가 없으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면서 G20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없을 때 금리 인하를 7월에 시작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연준이 왜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중국장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특히 지난번 장대양봉의 절반 이상 깨트려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얘기는 중국과 무역 분쟁이 협상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거라는 거죠. 물론 오늘 중국 휴장이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월봉이 추가적인 장대 음봉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G20 정상회담에 아마도 상당히 결과가 없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미국이 7월에 금리 인하를 만작거리는 상황이 될 거다. 만약 G20 정상회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연준도 금리 인하는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의 연준의 행보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위험한 국면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주장에서 가장 핵심은요. 우리나라 시장이 2062포인트를 지켜야 합니다. 2062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내려오고 있는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사실은 한번 21선이 떨어질 때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요. 21선에서 저항을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한 번에 음봉을 올랐었다가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21선이 누우 시간을 줍니다. 시장이. 그러면 급격한 하락이 도래하는 재료가 뜨지 않는 한은 21선에서 더 이상 붕괴하지 않는 싸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21선은 눕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 21선이 누웠을 때 주가는 뛸 수 있는 공간을 엽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시장은 올라가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음 주가 만기주라는 겁니다. 자, 만기주에는 포지션대로 간다. 아까 포지션상으로는 콜매도, 푼매도가 꽉 차있는 상황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다음 주가 이평선 21선을 눕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내 시장에서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가 꼭 필요하고요. 원달러가 최소한 20원은 더 내려와줘야지 정상적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반등은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 반등이 투자가들에게는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공격적인 상황은 절대 아닐 거다. 결국 미국 시장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을 확인해야 되겠죠.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확실한 시그널을 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연기금이 바라보는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들어온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야 되겠죠. 자, 문제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나오지 않고 은행이라든가 기업에 뭉쳐있다면 시장의 의미는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시장의 어떤 규제라는 것을 풀어주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주말에는 주간 하이라이트가 방송이 됩니다. 한 주간의 어려웠던 시장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알찬 시간이니까 주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